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희는 오늘 빵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 여기 사랑의 빵 나눔터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사실 엑스코 오기 전에도 그 보도자료 이런 거 많이 보면서 엑스코가 분기별로 사회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신입사원으로서 처음 참여를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지금은 그 베이킹에 필요한 계란을 직원분들이 다 깨놨어요. 그래서 열심히 깨주신 계란으로 이렇게 밀가루와 섞어서 나중에 카스테라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 친구들은 다 카스테라가 될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만져보세요. 네. 뭐 느껴지죠? 네. 그게 설탕이에요. 아직 있는데요? 네, 설탕이죠. 아직 불러가지고. 아. 조금 더 있다가 넣을게요. 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반죽을 하고 계신 겁니까? 그렇죠. 시간을 재는데 여기 지금 1단에서 네. 3분, 2단에서 3분, 3단에서 3분 또 시간을 재는데 이 부분 이제 3분에서 카운트 해가지고 남은 게 이제 1분이야. 그럼 총 9분을 해야 되는 그렇지. 겁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전문가들만 기계에 손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시간만 지켜본다. 카운터만 하고 시간만 카운터하고 전문가들이 와서 선발. 아니 전문가 알려드릴게요. 저희도 빵을 잘 모르지만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게 얼만큼 받아야 되나요? 조금 더 받아야 되나요? 좀 내놔라. 더. 그렇지. 너무 많이 나. 이게 밑에 안 빠지게 조심. 그렇습니다. 빵 피스 이거 뭐야? 이거 뭔 빵이냐 이거? 왜 이러노? 뭐임? 제가 빵집에서 알바했었거든요. 그래도 이걸 굉장히 많이 했었다. 진짜 식빵맨 같아요. 하얘가지고 약간 엑스코 식빵맨 오셨습니다. 저희 컨벤션 파트에서 열심히 회의장을 맡아주시고 계신. 근데 빵은 만들어 보셨어요? 빵은 오늘 처음 만들어 봅니다. 빵집 알바는 해보셨어요? 빵집 알바는 안 해보고 빵은 많이 먹어봤습니다. 아, 그러면 빵 최대 몇 개 드세요? 빵 하루에 똑같은 거 10개까지는 먹을 수 있어요. 약간 외국스럽고 아침 막 빵으로 먹고요. 네, 여기까지. 아, 저희 이제 잼 아저씨와 식빵맨과 함께하는 제빵 빵 나눔 봉사 활동을 해봤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참 빵 좋아하는데 그럼? 또 예. 아동센터랑 홀몸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빵을 나눠줄 수 있는 자원봉사하게 돼서 상당히 좀 뜻깊고요. 또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빵 되게 좋아하는데 예. 이거 세 번째 사진. 향이 너무 좋아서 정말 너무 힘듭니다 사실. 다음번에 또 하고 싶네요. 빵을 좋아하셔서. 예. 일단 냄새가 너무 좋고 또 초코 이런 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초코 좋아하는데 아까 초코 반죽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작년보다 두 배 더 많이 지원한다고 들어가지고 좀 이런 거 할 때 좀 회사의 자부심이 더 뿜뿜해지지 않나. 네, 그래도 엑스코가 지역 경제 살리고 좀 사회 발전시키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좀 그런 비전에도 좀 어울리는 것 같아서 더 자부심 느껴지고 취직 잘했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의 사랑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